전세 월세 계약할 때 보증금이 1,000만 원만 넘으면 임차인은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미납 세금을 볼 수 있다는데요. 세부 내용과 함께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전세 월세 계약할 때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임대인의 미납 세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집주인의 미납 세금을 확인할 그 필요성은 임차인의 임대 보증금을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죠. 사실 우리 임차인분들이 전세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정말 임차인으로서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 보증금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집주인의 미납세금, 이제 그 중에서 특히 국세 부분인데요. 이렇게 세금 미납으로 인해서 보증금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국세징수법과 국세기본법, 이 법을 개정을 해서 보완을 했죠. 기본법은 개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작년 말에 국회 통과했고요. 지금은 그 세부 시행령이 입법 예고기간에 있습니다. 예고기간이 끝나면 올 2월 중에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된 내용은 임차인이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그러니까 이사 가는 날짜겠죠. 입주하는 날 그때까지 집주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고요. 그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이런 미납 세금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을 때, 경매 공매 넘어갔을 때 이 배당 순위에서 국세 우선 원칙과 당해세 우선 원칙, 이 두 가지가 현재는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임차 보증금, 임차인의 보증금의 순위를 조금 더 강화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가 조금 더 상향됐다라는 건데, 이 집주인의 미납 국세 열람을 표로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 표 안에 이제 국세징수법 개정안 그리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 미납 세금 열람권자하고 열람 대상은 뭔가를 보니까, 열람권자는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 건물 임차 희망자, 그러니까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를 말하겠죠. 열람 대상은 임대인의 미납 국세 금액입니다.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한 게 있다면 그 금액을 좀 보고 싶다라는 거죠. 열람 기간은 일단 이 국세징수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만 가능했습니다. 이제 이 국세징수법에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열람을 신청하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까지였는데, 이제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이사 가는 날까지, 입주하는 날까지는 열람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열람을 하기 위해서 열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건 어디 하는 거냐? 이건 마찬가지로 국세징수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임차할 주택 소재지, 그러니까 내가 임차인으로서 새 들어가려고 하는 그 집 있잖아요. 그 집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국 어디에서든 전국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집주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보기 위해서 과연 임대인인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거냐,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 거냐, 동의 없이 볼 수 있는 거냐, 이 부분인데요. 이 국세징수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건물 소유자, 이제 주택 소유자겠죠. 반드시 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국세징수법을 개정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일단 원칙은 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만약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그러면 1,000만 원 이하는 아니겠죠. 1,000만 원을 초과할 때 이때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집주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 열람 신청하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아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니까 그때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람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제 열람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세무서장은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바로 임대인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건 기존 국세징수법에서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을 하면서 새롭게 신설된 조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이렇게 개정된 이 내용들은 언제부터 시행이 될 거냐? 그것은 2023년 4월 1일 이 날짜 이후로 열람 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입주할 때까지 그 기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렇게 집주인의 미납 국세 열람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입니다. 2023년 4월 1일 이후에. 자,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여기에서 정말 주의하실 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앞서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 신청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보증금 1,000만 원 초과할 때잖아요. 자, 그러면서 단서를 제가 단 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만 해당이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동의 없이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얼핏 보면 이 보증금 1,000만 원만 초과하면 집주인 동의 없이 볼 수 있어 라고 생각할 텐데, 그 자격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집주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집에 들어가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안전한 건지 아니면 내 보증금이 불안한 건지 이걸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이 확인을 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집주인의 미납 국세를 본다고 하면 이건 의미가 없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법과 법령이 그대로 간다면 임차인은 반드시 특약사항에 이 내용이 필요합니다. 특약사항에 미납 국세로 인한 계약 해제권 그리고 손해배상도 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명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를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본다면, 지금 보시는 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입니다. 법무부에서 만들어준 건데요. 작년 11월 달에 정부가 주택임대차 제도를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대항력 부분에서 뭐 다른 것들은 미납국세나 아니면 선순위 보증금이나 이런 정보들, 임차 정보들 이런 것들은 법과 법령으로 바꿨는데, 이 대항력만큼은 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선책으로 이렇게 임대차 계약서 특약 사항에다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출 때까지 집주인은 전환권 등 담보권 설정할 수가 없고, 이걸 어겼을 때는 특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제할 수 있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처럼 이 집주인의 미납 국세 열람도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본다면 이런 거겠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집주인의 미납 국세로 인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온전하게 반환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때 임차인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특약사항 위반했을 때 뭐 집주인은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런 것처럼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분들도 이러한 특약사항을 좀 꼼꼼하게 적어야 개정된 법과 법령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이 임대차 보증금을 조금 더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니면 이렇게 사실 임차인이 이런 특약사항까지 챙기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특약사항은 이렇게 법무부에서 이 대항력처럼 집주인의 미납 국세 부분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게 좋은데 이렇게 적어주지 않으면 이제 임차인 개개인별로 이걸 써야 되는데 이 내용을 적는 것도 어렵거든요. 이거는 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적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작년 11월 달에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이 주택임대차 제도를 바꾸려고 할 때 어떤 걸 만들려고 했냐면 체납정보확인권 신설이라고 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계획이.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바꿔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집주인에 대해서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겠다라고 한 거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집주인인 당신이 국세든 지방세든 잘 냈는지 나한테 확인시켜줘. 이런 뜻이죠. 나는 그거 보고 계약 체결할 거야. 자, 그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 법이 이대로 개정안이 발의가 되고 국회 통과된다면 그러면 굳이 이제 임차인분들이 이 특약사항을 챙길 이유가 없죠. 예. 어차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집주인이 세금을 잘 내는지 확인이 가능하니까. 근데 아직까지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안은 아직까지 발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발의해서 통과시킬지 모르겠지만 만약 이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이 된다면 제가 볼 땐 야당이 그렇게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엄청난 반발이 있겠죠. 예. 그 전세 월세 맞추는데 임차인에게 내 정보까지 다 보여줘야 되는 거냐. 이제 그런 반발 때문에 이 제출이 아닌 제시. 제출은 이제 서류를 주는 거고 제시는 그냥 보여주고 서류는 다시 본인이 가져가는 거니까 제시로 바꾼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통과된다면 임차인분들은 더 안전하게 보증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법이 통과될 때까지는 지금 이 상태라면 올해 2023년 4월 1일 이후에 이렇게 개정된 내용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약사항에 집주인의 미납국세로 인한 계약 해제권이나 손해배상에 대해서 충분히 집주인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특약사항에 적어두는 게 더 안전하다라는 건 임차인분들은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오늘 영상 내용이 기분이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크게 봐서 제가 늘 그랬잖아요. 사실 뭐 이 계약이라는 건 똑같이 형평성을 둘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어느 한쪽이 조금은 양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 손을 들어주는 게 어찌 보면 관리일 수 있으니까 조금 기분 나쁘시더라도 그냥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들 내가 조금 도와준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가 필요한 것들 충분히 동의해 주시고 임차인분들과 원만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세 월세 계약할 때 보증금이 1,000만 원만 넘으면 임차인은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라는 내용 살펴봤는데요. 거기에는
반드시 요건이 따릅니다.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차인분들은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서 미리 미납국세를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만약 집주인분이 동의해 주지 않았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미납국세 확인한 다음에 이걸 다시 계약 해제하려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특약사항에다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집주인의 미납국세로 인한 계약 해제권이나 손해배상 이런 것들을 명시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임대보증금을 좀 더 안전하게 지키시기 바라고요. 집주인분들은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임차인이 이렇게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할 때 그냥 동의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